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나르기자훈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르기자훈 씨는 그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희는 네 명이고요. 일남 삼녀예요. 아, 네. 네. 그럼 총 네 명. 총 네 명에 저는 둘째입니다. 아, 둘째시군요. 네. 네. 어때요?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뭐 형제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편이었나요? 저희 때는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네 명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저는 이제 소련 이제 해제되기 전쯤에 태어난 이제 아이고 네네. 저희 때는 이제 그 분기 돼서 그 독립해서 그때 조금 힘들었을 때 아마 그것보다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의 정유진 씨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우즈벨라이프입니다. 네. 아살람 알레이쿰. 네, 오늘도 부부가 함께 해주시는데요. 유진 씨도 최근에 이제 셋째 나오셨잖아요. 네, 지난달에 한 100일 잔치를 했었고요. 지금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 요즘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게 진짜 매일 눈에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 네, 셋째 모습이죠. 이런 건 담아놔야 돼. 아, 도실도실하네요. 네, 도실도실하고. 진짜 예쁘다. 못생겼어. 우주 못생기다며 못생겼어. 셋 중에서 제일 못생기긴 했지. 셋 중에서 제일 귀엽거든. 진짜 귀여워. 솔직히 선율이. 아빠를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그래, 원래 막내야 원래 그래. 그런가 봐. 막내 뭐야. 지금 1등 상봐. 소시지 이제 없어. 아빠가 다 먹었어. 어, 아이 파를 소시지라고 표현한 걸까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 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중 언어를 듣게 되는 거죠?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진짜 걱정돼요. 걱정돼? 네. 소리 지르는 거 아니죠? 뭘 걸? 오늘 해이 희망주사 만난 날이에요.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 주사 맞았는데 이제는 혜인이가 지금 맞이네. 네, 가족이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나 봅니다. 아, 아까워도 택시 잡았어요. 기다려봐. 이렇게 안 돼. 이놈 어떻게 나왔을지 어, 뭐 키도 재고 예,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모습. 아, 좀 무서워. 왜 이제 옷을 맡아? 이리 또 걸어. 생일이 같은 아이를 만났나 봅니다. 아, 아픈가 봐요. 아이고, 주사 맞고 울어버리네요. 네, 애들은 다 똑같네요. 어, 오빠가 이제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형제가 있으면. 네 명까지 낳고 싶다면 진담이야? 헐. 진짜 진심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감소하는 중인데. 야, 세 명만 나와도 애국자인데 네 명 나오면 뭐야? 한 바다야. 힘든다. 생기면 생기는 거지 뭐. 우미하고 아기다. 이제 계획대로도 아기다. 항상 그래. 예. 그냥. 그
가죠. 아니 내가 만 진짜 많으면은 주저 없이 그 대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대기가 뭐야? 그러게요. 가족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네, 먼저 아이들의 모습 영상으로 아주 예쁜 모습 잘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을 많이 낳은 가정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는 네. 하잖아요. 또 예전에는 셋째를 낳아야 뭐 다자녀 가정 네. 이랬는데 요즘은 둘째도 해당되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가요? 우즈베크는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는 단어조차가 이제 생소합니다. 아. 네, 단지 요즘에는 이제 아기 출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금조로 한 5만 원 정도 이제 지급받았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발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나르기자훈 씨가 느낄 때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이 키우는 것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는 교육률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1년 전만 해도 그거 괜찮다 하는데 안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가서 배워도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이제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유진 씨가 생각하는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즈벡도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뭐 학교 가서 뭐 하냐 이런 말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교육 면에 있어서는 네.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투자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유진 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뭐 출산 장려금이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이를 얼마나 낳는 걸까요? 아까 로비아 씨 말씀한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기면 낳고 이제 계획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생기면 낳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한국에 비해서 많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되게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태어나면 이제 한국에도 있잖아요. 태어나면 자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즈벡에도 그런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좀 생기면 낫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클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기조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챙겨야 할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어린이집 다니죠. 유치원 해서 초등학교 네. 들어가면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그런 교육 문화는 없는 건가요? 정말로 한국만큼은 교육을 시키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우즈베키스탄에는 그 기본이 두 개 언어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 편을 가지고 있어서 두세 개 언어는 꼭 시키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도 그거 이제 좀 맞는 본인이 아이한테 맞는 것들 찾아서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진 씨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씀씀이 면에 있어서 좀 두 나라가 차이를 보이는 게 있을까요? 서서히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교육비 면에서 있어서 이제 지출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뭐 공립학교 또한 이제 무료지만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뭐 시즌마다 들어가는 행사 비용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여성의 날, 아빠의 날 뭐 등등 행사마다 이제 가외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이제 학부모가 충당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의 뭐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게 또 엄마들의 그 경력 단절 네.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분위기가 덜 할까요?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 내가 전에 일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어서 좀 그 면에서 한국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서 집에서 주부, 전업 주부로 이렇게 지내는 여성들도 적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진 씨의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나라가 출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기들 울음소리 듣는 게 점점 더 귀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웃나라들은 상황이 또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르기 자훈 씨도 고맙습니다. 네.